푸른 물결 노래풀 선생님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소개가 좀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김성수 TV에 나갑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성수대 TV 나가는데 그 성수대 TV를 김성수 문화평론가님이 진행하시거든요.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분인데 당시에 블루웨이브 소속이셨나요? 푸른 물결? 아,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극단 한강 아, 소속이었습니다. 그때는 극단 한강 네, 극단 소속으로. 한강 출신의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예. 지금 김성수 TV 생중계하고 있나요? 예, 지금 김성수 TV로 나가고 있고요. 예. 구독자, 김성수 TV의 구독자들은 의리 있게 김성수 TV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푸른 물결 프로젝트 잠깐 소개하시고 이제 노래 하시는 거죠? 90년 1월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90년을 기억해내고 그 90년의 악몽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고 저희 김성수 TV에서 준비했던 블루 웨이브 프로젝트 지금 저희가 좀 예언했던 대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제는 완전히 그걸 분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무기로서 이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되살리려고 하는 노래는 자 우리 가볼까와 자 우리 가볼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위선인데요. 오늘은 우리는 새벽을 연다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앞에서 몸짓을 해줬던 대지년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자 우리 가볼까 자 우리 가볼까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텀블벅에서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래 하기 전에 잠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할때 뒤에 후렴구가 있습니다. 노래는 어떻게 되냐면 후렴구 가면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떠나 가보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원래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면서 합니다. 뒤에 뒤편에 가면 그럴 때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박수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함께 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떠나가보자. 언제나 사람들 이 길을 잘못이라 이렇게 했지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안 맞지만 우리는 실전에 가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지금 보시는 곳에서 같이 박수를 쳐주시면 마음으로 통할 겁니다. 만약에 박수를 안 치시면 어떻게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아셨죠? 네, 그럼 노래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가졌지만 커가면서 우리들은 그만 자신을 잃고 말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의식하지 나에게 어색한 바람이 되고 그 뜨겁던 거리에서 함께 외치던 목소리들을 다시 기억하고 나의 가슴을 바람이 되고 Time.
언제나 사람들 이 길을 잘못이라